여러분들 함성이요. 자, 우리 연동 골목시장에서 함께하는 고객 한밤 상생축제 마지막 엔딩 공연.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 장구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박서진 씨를 소개합니다. 노래 준비됐으면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거 주세요.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청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오늘 부산까지 오는데 5시간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미리 출발했어요. 6시간 정도 자꾸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가 막혀가지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만큼 그만큼 더 노래하고 갈 테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시간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한 시간이라도 돼요? 한 시간이라도 되겠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우리 누나들? 아이라이 듣고 싶으세요? 반주기로 아이라이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앞서진 기사를 읽어버렸어요. 원래 우리네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하잖아. 아이라에는 두 번만 올려주시고 사랑을 나이도 아세요? 세상에 센스가 넘치시는 분들만 여기 모이셨나 본. 혹시 여긴 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에? 사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아이라에 불가니 아이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박서진 가족들만 모아놓은 줄 알겠어요. 맞아요. 너무 호응도 잘하시고 박수도 잘 쳐줄 수 있고 무슨 노래 중간중간에 중간중간마다 이런 거 박서진 하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바로 눈치 보고 따라하시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나 열로 장가를 와야 될까봐요. 아 근데 거기는 소리도 안 들릴 텐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으세요? 여기도! 여기도 물어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추석 그 차례상 저거 뭐야? 시장 보러 왔어요. 내 보러 나왔어요? 네. 나도 여러분들 보러 나왔어요. 근데 세상에 조상님이 먼저지 내가 먼저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너무 반응을 잘해주시니까 나훈아 선생님 온 줄 알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훈아 왔나 그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여기. 부산에다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십니까? 네! 즐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시다니 더 즐겁고 신나는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를 같이 불러주시고 손뼉은 마주치고 입은 닫아놓지 말고 열어놓고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출발합시다. 음악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박수와 함성. 아유, 무슨 왕자님이야. 아우, 세상에, 여기도 계셨네요. 아이고, 누나 고생한 뒤에 사이로, 세상에. 아이고, 진짜. 축하했어요. 가시지 말고 쉬지 말고 달빛에 흐르라 꿈에 어린 영동시장 찾아가라. 못다한 그 사랑도 해산 같은데
내가 앵콜 안 해도 원래 한 시간 정도 하려고 했어요.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번엔 장구 치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걸로 장구 치면서 들려드릴 테니까 아쉬운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알아요 하리 아닌 이 고개로 넘어가 하춧다리 청자리 으감자리 사랑으로 정자로만 만나보세요 아리아리 있으시네 아라리요 아리아리 이 고개로 넘어가나 여자리 근데 물 한 잔만 먹어도 될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 에코도 안 났다. 아빠 안 맞고 먹었다. 너무 달랐다. 날씨가 바뀌다 보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여드름 약을 처방받았더니 이게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노래할 때마다 에? 집 그냥 이제 들어가라고요? 아 그것도 아니라고. 아유 근데 누나들은 어디서 했길래 머리를 다 모양 똑같이 했어요? 파도 같네. 아 근데 뒤에 저기 누나는 이번엔 명절 다가온다고 파마 다시 했나 보다. 빠글빠글한. 누나 말고 누나 뒤에. 누나 뒤에. 염색했다고 그랬나. 아우 근데 누나는 파마 한지 한 달 정도 됐나 봐요. 내가 딱 보면 알지. 아 근데 눈썹 문신도 했고 막.
내가 이렇게 전문가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주 오라고요? 나도 자주 오고 싶어요. 자주 불러만 주신다면 못 올 때가 어딨습니까? 에? 살 좀 찌라고요? 지금도 지금 뚱뚱해가지고 살 빼고 있어요. 네, 아이고, 세상에. 이... 에?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여기는 진짜 다 그 막내들만 왔나 보다. 원래 막내들이 집에서 그렇게 말도 많고. 그러잖아요. 아, 누나, 환장하게 노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옛날 노래만 부르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 나온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흘러가 노래봤자 재미도 없고 요즘에 나온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노래 울고 노는 박달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곡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원하는 저기서 하라는 건 한 곡이니까 마지막 한 곡이거든. 근데 그렇게 했다간 또 가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 여기 누님들 표정이 갑자기 썩 굳어가지고 가방에 도끼라도 하나 꺼내. 혹시 눈 아이고 내가 손 못 잡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런 것도 다 챙겨줘. 세상에 인정이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런 거는 나쁜 어린이들만 하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유 뭐 차 세상에 아유, 건강하시고 아이고 세상에 형님. 아이고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형님은? 84살이세요? 세상에 정정하신 얼굴 세상에. 이건 염색하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염색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예요? 어 근데 아직 꽃몸머리가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근데 형님은 다른 형님들과 다르게 머리가 비지 않고 다 촘촘하게 있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 부럽습니다 형님. 아이고 세상. 마지막 곡으로 뜨거운 안녕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해줘 사랑아 너있다고 84세 어렸을 때 춤을 추었어 다 저기 서로를 잊자 기억이 그 시간 헤어질 시간 아픔만 생긴 그만 한마디 보내고 살아 우리나 나처럼게 말하라 사랑한 건 있다고 비틀리나란 흐뭇흐뭇해 이제 기억이 떠났나 오래 그날 밤 미스 긴긴 날 그리워 오물이죠 남자답게 말하리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일어나 자 우리 박정희 씨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네. 자 이게 연동 시장 이제 네 이렇게 홍보대사로 저희가 위촉을 네. 네. 하기 위해서 네. 자, 우리 회장님 좀 자리해 주셔서 네 아 회를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연동 시장의 네. 얼굴은 바로 박서진 씨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자 우리 전달할까요? 자 우리 홍보대사 위촉배 가수 박서진 기아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원 육성하는 연동골목시장의 자랑스러운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9월 7일 연동골목시장 상인회장 강재천 축하드립니다 전대 바로 보시고 한번 기념 촬영 한번 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 우리 네. 회원권 추첨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만 좀 가져오시면 2위를 드립니다. 2위.